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민경제정책연구소에 있는 두성규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방송에도 여러 번 참여를 하고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종부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참 우리가 작년에도 그걸 납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하고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그나마 성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 부분들은 아마 올해 어떤 이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올해 말에 아마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부담도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면세 범위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쪽에 아마 성과가 있을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종부세와 관련해서 그것이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이 종부세 자체의 존폐 문제라든지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전히 중과의 가능성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조세 부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과중되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개선을 위한 현 윤석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